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분석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오늘은 코스 파트너스의 조현경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연구원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조현경 연구원과 어떤 이슈를 좀 다뤄볼지 두 가지 이슈를 준비했는데요.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화면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. 삼성전자가 8만 원대에서 지지부진하게 계속 주가가 도돌이표를 그리고 있습니다. 10만 전자 된다라는 이야기가 몇 달 전에 있었는데 여전히 8만 원대에 머물러 있는 삼성전자.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,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지, 아니면 다른 더 빠른 종목을 살펴봐야 할지 조현경 연구원과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. 오늘도 삼성전자 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200원 찔끔 오르고 있습니다. 뭐 8만 200원, 3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8만 원대 초반의 가격이 정말 몇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신데 이게 예전같이 드라마틱한 수익을 못 주다 보니까 아, 정말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. 삼성전자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특히나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연초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는 거의 6개월가량은 계속해서 8만 원대 횡보를 그러니까요. 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답답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사실은 이 반도체 메모리 업황 호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 말부터 어떻게 보면 일찍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. 네. 올해 들어서 또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어떤 IT 업계들의 주가 자체가 조금 고전을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좀 큰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어떤 제조업 쪽보다는 좀 주로 성장주? 오늘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카카오나 네이버 쪽에서 너무나도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니까 또 뭐 올해 초에 같은 경우 2차 전지 쪽으로서도 관심이 쏠렸었고요. 이런 어떤 실제 물건들을 좀 만드는 이런 제조업 쪽에서는 큰 관심을 좀 많이 끌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요. 네. 그나마 뭐 예외가 있다고 한다면 뭐 조선 쪽이라든지 철강 쪽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으나 이 반도체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는 업체들은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갖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부분이 왜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조금 심리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4분기 메모리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우려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공급 부족, 지금 현재 만들 수 없다 이런 좀 심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악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꾸준하게 몰리는 현상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현재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이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하반기적으로는 좀 좋아진다는 평가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한 요소들이 조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뭐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흐름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반도체 수요는 그래도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. 네.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 서버용 D램이라든지 PC용 D램의 수요는 계속해서 좀 급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뭐 모바일, TV, 가전제품 이런 쪽으로서는 반도체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그런 휴대폰 PC뿐만 아니라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좀 스마트화되고 있고 또 AI 쪽, 인공지능 쪽으로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 확대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조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사실 나왔었습니다. 네. 그래서 국내 그룹들 정말 뭐 4대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44조 원 가량의 어떤 규모의 투자 계획을 또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. 이에 따라서 조금은 글로벌적으로도 이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 조금 크게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남아있기 때문에 다만 조금 대형주라는 특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주가가 막 재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 이러한 어떤 불안감을 조금 사람들이 겪고 이런 투심적인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되는 그 구간 속에서 앞으로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됐었을 때는 조금은 멀리 앞을 내다보시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
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들만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있고 뭐 이재용 부회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투자라든가 아니면 뭐 M&A 뭐 이런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뭔가 삼성전자의 새로운 또 이슈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. 이런 의미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좀 담아보는 건 어떨까 하는 분들도 계세요. 어떻게 그렇죠. 생각하세요? 사실상 지금이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모아갈 수 있는 관점으로서는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. 다만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우리가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먼 미래를 보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삼성전자 일단은 지금 8만 원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가는 전략에서 지금 정도로 좀 담아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. 삼성전자 앞으로 또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뭐 실적 발표 이런 것들로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요. 계속 삼성전자는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가 올라야 또 지수가 한 단계 좀 레벨업이 되는 상황이니까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.